조용히 여기. 어. 야, 아.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또 채널에 특별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총총TV의 최은총. 최은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아, 오늘 다름 아니라 네. 또 제가 또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내년 상반기 네.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보디빌딩 대회. 네, 예전에도 한번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네, 예전에 두 번 나갔는데, 네. 그때는 못 모르고 나갔었고, 아. 이번엔 진짜 약간 목숨 걸고 나가보자. 아. 나도 운동 유튜버로서 그쵸. 약간 명예를 걸고 나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약간 각 잡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총총님이 올해 네. 정말 제가 그 몸 변화를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조금 알고 싶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이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서, 아, 프레임. 좀 프레임 개선 방향성에 대한 그 팁을 좀 얻고 싶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 프레임이 나면 또 저 제가 또 이제 그쵸? 프레임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죠. 잘 찾아오신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한수 또 가르침을 받는 컨텐츠로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최대한 아는 것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죠. 일단 제가 한번 어썸블리스님의 네. 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네. 거기서 채우는 운동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뒤로 한 포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오. 팔 엄청 좋으신데요, 혹시? 백도 한번 볼게요. 백도 볼게요. 백도로 갈 때 다른지 모르겠는데. 네, 백도로 갈 때. 오, 진짜 좋으신데요? 오, 앞에 다시 한번 봐요. 앞에 레스프레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프레임이 사실 뭐 좁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본적인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체격이 좋으셔갖고 이 어깨에 피크를 좀 더 올리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깨 피크. 네, 축구면. 축구면. 네, 축구면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라인업을 잡거나 네. 아니면 뭐 레스프레드를 잡았을 때 이 어깨가 뽕 하고 올라오면서 옆으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후면 어깨와 등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 생각하는 거는 네. 바로 티바로우 운동인데요. 이제 저희가 바벨로우도 있고 뭐 덤벨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로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티바로우는 허리에 이제 사용을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위쪽 상부 쪽 등에 타겟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승모근이랑 후면 삼각근, 네네. 광배근까지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최근에 바벨로우보다도 사실 이걸 더 많이 하니까 네. 위쪽에서 뽑는 이런 이쪽, 이쪽으로. 네, 이렇게, 그쵸. 아. 위쪽 부분이 확 펼쳐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위쪽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등에서도. 아.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네. 약간 뽑아주나요? 이렇게. 그렇죠. 의도적으로 뽑은 상태에서 팔꿈치도 이제 상완의 각도가 겨드랑이에 붙는 것보다는 벌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후면 삼각근이 같이 개입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를 잡는 것보다는 위쪽을, 네, 위쪽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손포가 마셔놓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축 눌려줄게. 고개까지 축 떨겨주면서. 그러면서 땡기면서 올려줄게요. 그렇죠. 가슴만 살짝 흉각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둘, 그렇죠. 팔꿈치는 모이지 않게. 거의, 그렇죠. 90도 가야 각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죠. 셋, 그렇죠. 이쪽 라인이요. 넷. 오, 역시 잘하시네요. 그렇죠. 여덟, 그렇죠. 이 라인. 오, 되게 잘 들어갔어요. 후면 삼각까지. 아홉. 좋아요. 셋. 두 개 더. 넷. 라스트. 오케이, 천천히 내쉬고. 오. 위쪽 라인의 느낌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승모근까지 같이 쓰이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네. 어깨 후면이라고 하면 플라이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쵸, 그쵸. 조금 더 중량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풀로. 그쵸, 로우로 가는 거죠. 아, 로우로 가는 네. 거구나. 그래서 등과 광배근과 후면 삼각근, 승모근까지 다 사용되는 아. 운동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늘리는 것도 있나요? 저는 좀 등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할 때 네, 네. 늘리는데 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늘려줘야지 일단 근육이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진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거기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근육이 저 거기에 꽉꽉 채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네.
뭔가 견갑골 주변 사이의 근육이 이렇게 약간 늘어난 느낌을 예, 받으니까 맞아요. 아 이런 걸 하면 좀 늘어나긴 하겠다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엄청. 썸니스 그리고 좀 썸니스 썸니스 잡고 그렇죠. 넓게 살짝 넓게 잡으시면 더 넓게 좋아요. 잡을까요? 예. 이쪽 아니 지금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예. 그렇죠. 하나 쭉 늘려주고 가슴 틀면서 둘 그렇죠. 가슴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셋 그렇죠. 일곱 좋아요.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게 대부분 이제 티바로우를 할 때 가슴을 너무 들고 허리를 요추를 꺾으면서 허리에 부담감을 많이 주시는데 허리는 안 띄우고 가슴만 들면서 딱 들어주시거든요. 저 그렇죠.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몇 개 했죠? 열하나? 열하나 해줬어요. 오. 느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좋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없는 데가 더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없는 분들은 이거를 인클라인 벤치 갖고 해서 아, 덤벨로 하셔도 되세요. 아. 예. 요 티바로우에서 약간 위로. 네, 그렇죠. 호환하는 거를 제가 추가해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프레임이 확실히 넓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후면 어깨 이 측면이 올라오면서 프레임이 확실히 넓어졌어요. 아까. 다음 운동은 아까 이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마찬가지인데 네. 위쪽 후면 어깨랑 상부 쪽 등을 쓰는 거예요. 네. 원래 이 머신은 하이로우는 위아래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사실 강배근까지 수축하면서 강배근 운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완을 너무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걸려놓고 여기서 위로만 당기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후면 삼각근이랑 승모근이 사용되면서 위쪽 라인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실게요. 아. 너무 견갑을 안 모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까는 사실 이 각도였다면 네. 이번엔 약간 이렇게 각도네요. 네.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모으는 일반적인 거고 네. 이거를 팔꿈치를 이렇게 벌리실 거예요. 아. 살짝 가슴을 아까처럼 최대한 수축 네네. 늘려주시 이완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후면 삼각근만 저렇게 이렇게. 네. 와 후면에 머리가 하나 더 있네요 진짜. 후면이랑 대원부 쪽에 지금 느낌이 되게 빡 오거든요. 와 여기서 이렇게 견갑을 쓰면서 끝까지 모아주시는 건 아니고 네. 딱 여기까지만 네. 아 그래야지만 후면 삼각근에서 수축이 멈추게 되거든요. 네네. 와 이렇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슴을 살짝 말아주세요. 그렇죠. 말은 상태에서 거기서 당겨볼게요. 시작. 그렇죠. 하나 둘 어 좋습니다. 셋 넷, 둘, 셋, 넷, 오, 좋습니다. 다섯, 오케이, 그만. 오. 여기 쫙쫙 늘어나는 느낌 드시나요? 네. 아. 약간 얼굴이 못생겨지는 느낌이에요. 아, 얼굴이 못생겨져야 돼. 네, 이거 얼굴이 못생겨져야 돼. 운동할 때는 원래 얼굴 좀 못생겨져야지. 아, 오, 여기 점점 올라오시네. 네. 오. 이렇게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면, 오, 여기 보면 딱. 오. 두께감이 진짜 상당하시네요. 자, 하나, 어우, 좋습니다. 가슴 바람 말아놓고, 둘, 셋, 그치, 여기까지. 어우, 좋아. 넷, 셋, 두개 먼저. 넷, 라스트, 아, 오케이. 백 라이더 한번 해보실까요? 오, 진짜, 여기가 지금 여기 빡 올라가니까, 예. 이 낮이치도 나중에는 좀 더 파인 거죠. 아직은 못하고.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많이 가려질수록 네. 프레임이 좁아 보여요. 네. 이게 꿀팁입니다. 아. 프레임이 넓어 보이려면 예. 찌찌만 가리는 걸로. 이렇게 되시는 거 보시면 점점 파시더라고요. 네, 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파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그 김승현 선수님 채널 제가 자주 보는데 네. 거의 여기까지 그냥 다 보이죠. 꼭지만 가리고. 어깨 후면과 이 등 상부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라인을 네, 계속 자극시키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이 펌핑이 되면서 이 라인업을 잡았을 때 더 넓게 뽑을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보시는 효과적으로도 후면 삼각근이 튀어나오면서 더 넓어 보일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후면 삼각근이랑 이 광대근 위쪽 상부 쪽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아,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실 두 개만 열심히 해도 그렇죠. 많이 좋아지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 두 운동을 가장 많이 했어요. 아,
이런 운동을 사실 거의 안 했거든요. 아, 잘 아시죠. 네. 뭐 해봤자 팩텍. 네, 팩텍이나 뭐 이렇게 했지. 네. 이런 디테일하게는 왜냐면 그 이건 등 운동이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해볼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응용을 네. 해야겠네요, 혹시. 네. 후면 어깨 운동할 때 이거 저도 이것도 같이 해요. 네. 아. 그러니까 등을 할 때 이 운동을 하면은 광배근을 좀 더 개입시킨다는 느낌으로 하고, 후면 어깨 할 때 이거 운동할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가슴을 말하는 상태에서 후면 어깨에 좀 더 타깃하는 느낌으로 하게 됩니다. 와, 이런 게 또 있구나. 네. 같은 운동이라도 팔꿈치의 미세한 각도나 그다음에 이런 흉추의 각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광배근을 타겟을 할 건지 후면 삼각근을 타겟을 할 건지 이걸 좀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디테일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네. 아 시댕기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아, 왜 저 선수님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걸 조금 네.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아직 어디를 더 키워야겠다 네. 이런 감수처 없으니까 전면 광배근을 좀 뽑는 네 그 느낌을 네. 몰라요. 풀다운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막 견갑이 뽑혀나간 느낌이 난다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느낌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